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을 짓자. 아멘. 자,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기 이름 둘 곳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족장시대는 족장시대는 어디다 자기 이름을 뒀느냐면 제단입니다. 제단. 제단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모세시대는 어디다 뒀냐? 모세시대는. 예, 모세시대는 어디다 뒀느냐? 모세시대는 성막입니다.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시대는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어디냐? 심령성전입니다. 심령성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었던 이 성막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성막이 왜 중요하고 왜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느냐면 이 성막을 알면 신약시대 우리 심령 속에 지어질 심령성전의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은 바로 뭐냐? 심령성전의 모델이에요. 모델. 아멘.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성막 설계도를 받아와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아니하고 자기 짓지 아니하고 설계대로 지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구약의 이 성막이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 속에 지어질 심령성전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 모델. 할렐루야.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의 모든 일반 종교와 이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 모든 것이 다른 것이 뭐냐면 모든 일반 종교는 시작이 인간으로부터예요. 인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자기의 정성과 또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물질의 능력, 이 모든 걸 가지고 얼마든지 좋게 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뭐요? 설계대로 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만들었던 이 성막이 그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우리 심령 속에 지어질 심령성전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성막을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 성막을 공사를 하는데 모세가 이 성막을 다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 성막을 다 짓고 났더니 뭔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렸어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 그러면 성막에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전입니다.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성전과 관계된 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바로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다 무너졌을 때 바벨론 포로로 선발대들이 들어와서 학계서에 보면 그 무너진 성전을 만들었더니 재건했더니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이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버려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버려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일으키는 이 역사에 대해서도 이미 상고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성전공사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요. 성전공사를 잘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럼 이제 성막은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성막 공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가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 공사부터 해야 돼. 기둥. 이 기둥은 3대 기둥입니다. 첫째 울타리요. 울타리. 그 다음에 성소의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기둥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둥이 되어봅시다. 아멘이요. 그러면 이 기둥은 뭘 말하느냐? 기둥은요, 이거는 사람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기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야고보,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라 그랬어요. 기둥. 사람 기둥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 기둥. 그래서 이 솔로몬이가 지었던 이 성전에도 보면 그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두 개인데 그 하나는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란 말이에요. 보아스.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지었던 그 성전을 성전의 두 기둥도 누구 이름을 붙였느냐? 사람 이름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워놓고 너희도 이렇게 기둥이 되라 라고 이제 설교하고 계시는 게 무언의 설교를. 그래서 그 기둥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가. 그래서 야기는 뭐요? 내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보아스는 내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기둥은 뭐냐면 바로 이 기둥은 사람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둥. 할렐루야요. 그래서 큰 기둥이 됐든 적은 기둥이 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으로 세워질 때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기둥은 재료가 뭐냐? 천안나무예요. 나무. 좋은 백향목이라든지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그런 모든 좋은 나무들을 다 하나님이 냅두고 천하디 천안나무들을 가져다가 이 조각목을 가져다가 이 기둥을 세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나를 말하는 게 나. 할렐루야. 참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나무요. 버려진 나무요. 땔감으로도 잘 안 쓰는 나무요. 하여튼 천한 나무요.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 삼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들 가운데 제대로 문벌 있는 사람 봐봐요.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봐라. 지혜 있는 사람도 없고 문벌 있는 사람도 없고 다 천하디천한 놈. 바로 이걸 말하는 게 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 참 그렇게 우리 살아봅시다. 아멘이요. 그러면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이 기둥은 천한 나무요. 천한 나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버려진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요. 이런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둥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기둥이 되려면 첫 번째가 잘라져야 돼. 잘라져. 잘라야 한다는 거 잘라야 돼요. 이거는 자연적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일단 자연적 생명은 처단이 돼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이게 자연적 생명 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의 처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잘라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둥이 되려면 뭐 했느냐. 다듬어야 돼. 다듬어야 돼. 두 번째로는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그 기둥으로 쓰여지려면 그냥 되면 안 되고 일단 잘라져야 돼. 톱으로 잘라야 돼. 필요한 만큼 길이를 잘라서 그 다음에 다듬어야 돼. 곱게 다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듬으면 여기다가 요즘에 니스칠 하잖아요. 니스칠. 썩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둥이 되려면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듬어져서 기둥이 되어지면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둥을. 기둥이라 기둥. 이렇게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여기다가 놋으로 이렇게 놋 잘 봐요. 이 놋은 항상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나무를 그냥 이렇게 기둥을 이제 다 만들었어요. 뭐 자르고 키고 뭐 하여튼 뭐 다듬고 뭐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기둥 그냥 이게 땅에다 그냥 놔두면 썩거나 아니면 땅속으로 묻혀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했느냐? 이게 이게 놋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놋받침.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해 우리는 세움을 받아야 돼.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중심이 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 없으면 안 돼. 다 예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을 잡아야 돼. 그 시나이 반도의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것도 돌멩이로 싸는 것도 아니고 이거 기둥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요. 그걸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생활. 기도 안 하면요 자빠져 버려요. 이게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거 우리가 상고한 말씀이니까 이런 원리를 쭉 상고해 버려.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에 울타리 기둥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성소의 기둥을 만들어요. 큰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기지도 못한 놈이 날라 그러면 안 돼. 예. 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옮긴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예. 근데 처음부터 그냥 말이요. 그러면 안 되고. 자,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 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성소, 지성소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요 기둥이 여기 다 있어요. 기둥이. 요 기둥. 기둥을 해놓고 이제 천으로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이죠.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문이에요. 문을 많이 만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편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둥이 다 되면 두 번째는 문입니다. 문. 문이에요. 문. 문. 당연히 이 문은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는 구원의 문, 우리는 전도의 문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문. 그래서 문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을 이제 겪어서 들어서 번제단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의 문. 이것도 3대 문이에요. 3대 문. 3대 문입니다. 3대 문. 3대 문이에요. 3대 문. 여기 하나 문, 그 다음에 여기를 거쳐서 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이요. 다 커튼으로 다 돼 있어요. 여기도 문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3대 문. 우리는 문이 활짝 열려야 돼. 아멘. 구원의 문. 아멘이요. 성령 세례의 문, 영계의 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의 문, 물질의 문. 다 문이 열려야 돼.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려야 돼. 열려야 돼. 인생살이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안 열어주면요,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애들 보고요, 하라고 그러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지가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 가지 마라 그래도 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청년 때도 보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청년 때는 참 신앙들이 좋았어요. 그죠? 청년 때는 이야, 그냥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요. 그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토요일까지 그때는 다 근무했잖아요. 어쨌든 주일까지도 하라 그래요. 아,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말이야. 그때는 막 그냥 돈도 몇 푼 안 주면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시기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도 그런 억압을 많이 해놓으니까. 아, 이 강성 노조, 우리나라는요, 노조. 그냥 우리 때만 해도 노조라는 게 없었어. 없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착취 당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노조가 들어섰는데 다 그게 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보면, 아유, 주일날까지도 막 교회로 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청년 때 보면 그렇게 힘든데도 금요 철학이도 콧방 날샘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토요일날 가서 그 직장 근무하고, 또 오면 주일 학교 아침에 반사해야지, 성가대해야지, 또 오전 예배 드려야지, 그 다음에 오후 또 3시에 또 주일 학교 해야지, 끝나고 나면 또 저녁 예배 좀 쉬었다가 저녁 예배 해야지,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금방 옵니까? 또 성가대 연습해야지. 아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신앙이 우리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청년의 헌신 예배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가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간증을 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간증을. 저도 이제 간증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간증은 전문적으로 하면 안 돼. 간증은. 전문적인 그 간증 강사가 돼버리면 안 돼. 그거는 이제 망해버려, 그거는. 간증은 또 한 타임만 해야 돼, 한 타임.
정말 그래야 순수하게 하나님 받은 은혜를 쏟아내버려요. 예, 이걸 막 아주 유창하게 만드는 건 이제 자꾸 누룩을 섞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도 그 자매 하나가 자 충청도 자매인데 키는 조그만하고 근데 신앙생활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내가 이제 그 교회를 처음 나가서 봤더니 와, 딱 기도도 얼마나 잘하고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이제 가끔 그 자매가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이제 공장에서 미싱 타고 그러는 자매인데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성령도 받았어요. 왔다 방귀도 막 세게 하고 그래. 청년 때인데. 그런데 그 자매가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아버지가요. 큰 교회 갔다 오면 막 머끄러니를 잡고 막 두들겨 패고 성경책도 다 불에다 다 태워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가 만나 예수를 만나놓으니까요. 포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문이 열려야 돼, 문이. 에? 할렐루야요. 이게요, 다 이게 구원의 문이고 성령 세례 문이고 영계 문인데 이 문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이게 성령 세례 문이 열려야 돼. 세례를 받으면요,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 미쳐버려 그래, 미쳐버려. 이게 신앙인 거야, 이게 신앙. 그런데 그냥 뭐 앞에서요, 여러분 소새끼 안 끌어봤지 소. 소, 아이고, 소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힘은 센 게. 그래가지고, 이게 소를 앞에서 끌려면 못 끌어. 못 끌어. 뒤에서 막 때려가지고, 막대기를 때려서 이게 뒤에서 쫓아야지. 앞에서면요, 시켜가지고 안 갈라 그래. 그 사람의 힘으로 끌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이 홀딱 열리고, 성령 세례의 문이 열리고, 영계의 문이 열려버려야지. 그냥요, 신앙생활요. 생명 걸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은혜의 문도 열려야 되고 기도의 문도 열려야 되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요즘에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식사하면서 간증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부산에 아니 대구에 최영주 목사님 자기 매형이 소천했다는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그 매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 그 전재임 사모님 지금 사모님 누나잖아요. 전 목사님 누나. 그 이제 같이 자취하는데 선이 들어온 거야. 그 최영주 목사님하고 이제 선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선을 보는데 그 누나가 시킨 거야. 예수 믿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하겠다. 그래서 다른 저쪽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심부름을 하는데 우리 전 목사님 심부름 했대. 고등학교 때니까. 아저씨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요 우리 누나가 시집 안 간대요. 결혼 안 한대요. 아이 그래서 난 지금 이제 결혼하려고. 그 지금 그 집이가 보니까 뭐 아버님도 학교 교장 선생이고 다 이제 형제들이 다 이제 교편 잡았던 가정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그럼 내가 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 이제 정강호 목사님이 이제 신앙은 선배니까 고등학생이라도 그래서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첫 책 워치만이 책을 하나 줬대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는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제 신학교 간다 그러더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갖고 신학교 가라고. 전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부임해서 가는데 착 경상도 어디 시골에 성도 몇 명 모이지 않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전도사로 첫 부임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이 한 번은 그 저 뭐야 방학 때 그 매형 전도사님이 그래서 자기 매형을 못 잊는 거야. 그래서 매형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와서 부흥해 좀 인도해라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나 50년 뭐 60년 부흥회를 했다 그러더라고. 50년 부흥회를 했다 그러는데
아무리 나이를 계산해도 50년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뻥을 치지 그랬거든. 근데 그때 그게 드러나더라고. 그러니까 매형이 그 교회를 부임해서 시골교회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친분으로 붕회를 간 거야. 고등학생이 가가지고 하는데요, 그냥 붕회를 하는데 고등학생이 빡빡 머리를 깎고 그냥 붕회를 하는데 성령이 덮어가지고 막 역사를 하는데, 그때 애 하나가, 초등학생 애 하나가 저기 앉았다가 애가 뭐 그러더니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고 엄마 보고, 엄마 우리 교회 지금 응? 허가가 와서 붕회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애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막 오락내락 하는, 이게 하늘문이 열린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가서 엄마가 교회 오라니까, 미친 새끼야 이게 공부를 하니까 교회만 가고 이 새끼가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요 이제 궁금하니까 또 와서 이제 보는데 그 애 눈에만 이게 천사가 이 정강훈 그때 학생 이 어깨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 몇 번에 가서 못 견디니까 가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 그 최초의 부흥회를 자기 매형교회에서 했다 그래. 그렇게 시작한 이 부흥회가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야 자기가요 그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린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리라.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그 말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해놓은 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지금 이 목사님 이 사역하는데 지금 자기가 느껴보니까 완전히 하늘문이 열려버렸다는 게, 하늘문이 막. 그러면서 그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을 본인이 지금 실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문이 열려야 돼. 문 인생은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못 살아요.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문이 열려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을 지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요 당연히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5대 제사를 통해서 배웠죠. 예수가 단이고 예수가 제사장이고 예수가 제물이에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기서 죄를 태우는 거예요. 사실은 제물이 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회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뭐 순서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제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사실은 막 회개가 먼저 임하는데, 사실은 그 회개가 온 거는 예수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회개는요 절대 예수가 없으면 회개 안 일어나.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눈물 콧물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오니까, 죄를 비춰주니까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영접되고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죄를 태우는 것이요. 할렐루야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과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와 한번 참 부딪히는 사건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부딪혀야, 여기서 부딪혀야 정말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이 찬송이 이게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다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 네 번째로는 뭐냐?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뭐냐? 이거는 비침이에요. 비침. 비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번제단에서 죄를 씻음 받고 죄를 우리가 태웠더라도 물두멍에다 다시 한번 비침을 하는 거예요. 비침. 비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비침의 삶을 살아야 돼. 이 비침은 뭐냐?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 죄를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 자기 죄를 못 봅니다. 우리는 남의 죄는 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흠을 보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허물을 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다 잘난 줄 알아요. 예,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은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은요 자기가 하는 건 로맨스예요. 남이 하는 건 다 불륜이에요. 이런 못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오냐? 여기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성전부터 와요. 제사장부터 와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늘 비침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비침을 받아요. 비침. 이사야 선지자는요, 달동네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강남 선지자야. 이사야는 왕국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달동네 선지자가 완전 달라. 달동네 선지자는 막 개새끼 소새끼 막 하는데 꼭 우리 정강훈 목사님처럼. 그런데요 이사야는요 왕궁에서 선지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비침을 줬어요. 그러니까요 이사야가 뭐래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목사님들은 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 죄를 볼 시간이 없어. 누구 죄만 봐요? 성도들의 죄만 봐. 이 성도들 나쁜 년들아, 개년들아, 개새끼들아 막 잘못했다고 지적질만 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죄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결국은 비침을 받아야 돼, 비침. 그래서 우리 정강 목사님도 이 큰 사역을 하다가 가까다가 막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이 되고 막 그럴 때는 혼자 골방에 숨어가지고 오카테프 듣는다 그러잖아요. 오카테프 틀어놓고 혼자서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혼자 오카테프 틀으면서 한없이 우는데 그 오카테프를 통해서 비침을 받는 거야. 그 오카테프를 들어보면 다 나와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이가 막 이래가면서 오카가 막 지적질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앞에서 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 물두멍에 정말 자기를 많이 비춰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 오래되고 예.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정작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다 옳은 줄 알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예? 다 안 그래. 그래서 이사야도 그냥 하나님이 딱 비침을 주니까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그때 본 거야. 선지자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요 비침의 삶을 잘 써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성소예요.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가 성소인데 이 성소에는 크게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촛대요. 촛대. 그 다음에 떡상입니다. 떡상. 우리가 지난주까지 떡상 선고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향단이에요. 향단.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촛대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촛대입니다. 촛대. 그래서 이 촛대는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정금. 정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정금, 순금을 녹여서 이렇게 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타서. 요 촛대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이걸 다 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일곱 촛대. 일곱 촛대입니다. 여기서 연하여 나오죠. 연하여입니다. 이 촛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엄청난 시간들을 할애해서 상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계신다 그랬어요. 촛대 사이에. 교회는 크든지 적든지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촛대 사이에 계신.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연하여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하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연하여 안에 연하여 하나 이게 다 같은 원리로 가는데 촛대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원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 또 성도와의 연합.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촛대요. 그 다음에 촛대의 이 사명은요. 당연히 뭐예요? 불입니다. 불. 불을 켜는 거예요. 불 켜야 돼요. 성도는 항상 불을 켜야 됩니다. 아멘이요. 성도는 불을 켜야 돼요. 이 촛대의 사명이에요. 촛대. 교회가 불이 꺼지면 안 돼.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불, 찬송의 불, 예배의 불, 이것이 늘 훨훨 타야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조금 더 규모가 있게 좀 이제 교회를 좀 저기를 하면 이제 부교역자들도 좀 모셔서 교회가 정말로 늘 불에 타야 돼요. 불을 꺼 있어. 절대 불 꺼지면 안 돼. 이 성소의 이 촛대는 불을 켜는 사명이에요. 불을 켜는 사명. 불 꺼지면 큰일 나.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촛대의 사명은 뭐라 뭐 뭐니 뭐니 해도 불을 켜는 거예요. 불 켜는. 아멘. 이 시대의 교회가 불을 켜고 있어야 돼. 불을 켜고 있어야 돼. 불을 켜야 된다. 불을 켜는 것이 뭐냐? 당연히 우리는 복음의 불을 켜는 거죠. 복음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복음. 또 불을 켠다는 게 뭐냐? 소금이 된다는 게 뭐냐? 뭐예요? 뭐냐면 바로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구에서도 그 우리 서요한 교수를 통해서도 우리 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만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은요. 또 칼빈 같은 사람들은 다 장로교의 신학자들이고 장로교의 목사님들이었지만 그들은 다 사회의 이 촛대의 사명을 감당해 불을.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 오글오글 앉아가지고
깨우락지 소리만 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래서 일본의 나라를 다 뺏겼을 때 제일 먼저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운동을 부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리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정교분리 원칙이라 그래갖고 자꾸 딴 소리를 하는데 이 정교분리라는 것은요 사실은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이 제퍼슨 대통령이 왜 정교분리를 만들었냐 이거는 교회가 세상 정치를 못하게 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고 세상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 정교분리요. 이해되셨어요? 제발 여러분들이요 속썩이지 말고 잘 들어요. 왜? 아브라함 링컨같이 또 그때 다시는 청교도의 신앙들이지만 다 신앙들에서 괜찮지만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잘못된 이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코지 할까 봐 그거 못하게 막는 것이 정교분리 원칙이요. 아멘. 그러다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찬탈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제일 떠드는 놈들이 기독교인들이요. 만세운동도 기독교인들이 하고 무엇도 다 예수 믿는 놈들이니까 거기다 정교분리 원칙을 딱 갖다 바꿔서 대놨어. 마귀는 욕을 잘 뒤집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상 밖으로 못 뛰어나오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욕 하나 또 잘못한 거예요. 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뛰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대해서 자꾸 간섭을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정교분리 원칙을 뒤집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요 지금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고요 정교분리. 자 보세요. 그러면 정교분리인데 그러면 그렇게 정교분리의 원칙을 잘 지켜서 세상 정치에 안 나가던 목사님들이 왜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나요? 왜 때는 말을 잘 듣냐고.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어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다 청와대에다 모셔놓고 목사님들 종교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요 다 예배 안 드렸잖아요. 아 그러면 정교분리가 그렇게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그렇게 하면 왜 목사님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을 듣느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대통령님은 정교분리도 모릅니까? 우리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 정치에 참여 안 하잖아요. 대통령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 틀려? 맞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래서 세상 정치 안 해. 그래 목사님들이 안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교회를 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일을 이 정부가 나서서 난리를 치냔 말이야. 그럴 때는 왜 목사님들이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냔 말이야. 에이 정말 강단에서 외치는 건요 다 그 다 헛거예요 헛거. 내가 여기서 다 외쳐볼까요? 외쳐도 나는 책임 안 져도 돼. 여러분들한테요 나요 순교할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쳐 안 하면 끝이잖아요. 설교할 때는요 별의별 소리 다 해요. 나부터가 별볼 일도 없는 놈이요 큰 소리 빵빵 친다고. 에이 이거 정말로 강단에서 하는 건 소용없는 거야. 나와야지 나와.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그래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안 나오고 맨날 여기서요. 다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다. 내가 요 지역에도 탱겨보면요. 다 그래. 똑같이 다 해. 동성애를 막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를 말해야 숙국법을 막아야 됩니다. 에? 뭐 다 얘기를 해. 그래놓고요. 전부 다 막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해.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럼 목사님들 나오세요. 안 나와. 예배를 왜 방해하냐 이거야. 왜 축소를 하냐 이거야. 그건 무슨 과학이냐 이거야. 그렇게 막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는 막 떠들고 설교 시간에는 막 다 얘기해. 우리 연합회도 보면 다 강사를 세워놓으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해. 근데 그분들이 강하면 나오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강단에서 외치는데 그 소리가 저분한테 들릴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강단의 애국자와 현실적으로 밖에 나오는 애국자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강단에서는요,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커.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막 다 외치니까. 근데 현실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때도 뭐 왜 예배를 방해하냐, 뭐 시청에 가서 뭐 해야 된다, 어쩐다 다 그러고 자리 다 배서 깔아놓잖아요. 말도 못해요. 아, 이 목사님들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요 거기 끄떡끄떡 그냥 와. 열받아, 열받아, 열받아. 뭐하다가 또 열이 갑자기 받아갖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촛대는 촛대의 사명은 불이여. 아멘. 불이란 말이에요. 불. 등대의 사명은요 불이여. 불. 이 등대가 비춰줌으로 배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파선하지 않고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길을 가게 하듯이 우리는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다가 예수님이 전치사를 하나 붙여놨어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 뭐예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고 세상이라 그랬어. 세상. 그것도 모르고 무슨 정교분리라고 정교분리라고 자꾸 떠들어요. 에? 혼자 다 의로워? 혼자 다 떠들어? 그래 놓고도요 딱 막상 딱 걸리니까 다 해가지고 그냥 다 자기들 스스로 가요. 어? 몇 명? 뭐 몇 평에 몇 명? 아이고 말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무슨 정교분리라 그래. 무슨 정교분리를. 이 말의 원리를 모르는 거야.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을 말의 의미를 몰라. 우리는 세상이요 세상. 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교회를 세상 속에다가 박아놨겠어요. 천당에다 박아놓지. 우리는 여기는요 천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세상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세워진 지금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란 말이에요. 촛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도 말도 모르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가 거룩이에요. 다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그럼 뭐든데?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바닷물은요 수 없는 오물 찌꺼기가 들어와도 그 소금물로 다 정화를 하잖아요. 촛대예요, 촛대.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이 뭐냐? 떡상은 당연히 예수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나의 떡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가 왔어요. 그러나 이 떡도 뭐예요? 공유라 그랬어요. 공유. 삶의 공유.
예수는 나를 위해서 생명이 띄어졌고 나는 주를 위하여 떡이 돼야 돼. 이 두 가지를 항상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떡을 주어서 먹게 함으로 우리가 살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떡상에,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그 떡을 열두 덩어리 놔뒀어요. 왜 열두 개냐? 밖에 있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예요. 이건 사람이야, 사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드릴 때 첫 번째가 뭐냐? 고운 가루라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게 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돼요. 한국 교회를 내가 찾아왔더니 먹을 만한 떡이 없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자, 보세요. 잔치집에 칠순잔치라고 가봤더니 그 칠순잔치 노인들이 둘이 엄마 아버지가 딱 앉았는데 거기다가요 뭘 갖다 놓은지 알아요? 다 모조품을 갖다가 다 갖다 내는. 뭐 하려고? 사진만 찍으려고. 그래 놓고 밑에서는요 지들끼리 술 처먹고 음식 처먹고 막 술 노래 거기 가수 부르다가 막 니나노 니일리리야 막 자기들끼리 막 춤추고 놀라. 노인들은요 엥 해가지고 앉았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예. 그 앞에요 떡 그 막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전부 다 모조품이야. 그러면 되겠냐 이거야. 정말로 칠순잔치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좋아야 돼. 그죠? 부모님이 즐겁고 부모님이 기분 좋고 부모님이 보람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날 하루 맛있는 거 잡수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는요 그 앞다가 쭉 앉혀놓고 앵하게 앉혀놓고 지들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아. 그게 무슨 잔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만 화려하고 교회만 크고 성도만 많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야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게 삶의 공유예요. 이게 삶의 공유예요. 삶의 공유.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건 뭐냐? 너희가 떡이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떡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떡이 됩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하나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돼. 하나님이 못 먹는 떡이 되면 안 돼. 그 모조품 떡 만들었다가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놨다가 주님이 진짜 떡인 줄 알고 하나 불로 메다가 이빨 다 부서져 버려. 그런 떡 되면 안 돼. 모조품 떡 되면 안 돼. 모조품. 정말로 하나님이 드실 만한 진설병이 돼야 돼. 늘. 그래서 이 떡을 만들려면 고운 가루가 돼야 돼. 보들보들하게. 그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부어야 돼요. 쫀득쫀득하게. 예. 그 다음에 거기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뭐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돼. 신앙은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거야. 거기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집어넣으면 안 돼. 아멘이요. 그냥 성령이 나한테 슥 터치를 다 가면
아멘 하고 해야지. 막 거기다가 남편 집어넣고 애새끼 집어넣고 부모 집어넣고 환경 집어넣고 형편 집어넣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정강 목사님 같아요. 그분은 그냥 딱 오면요, 그냥 요시야, 그냥 요시. 딱 하면 요시. 그냥 밀어붙여버려요. 밀어붙여버려요. 또 그분을 뒤따라서 요즘에 우리 김종대 목사님이 일하는 거 보니까요, 또 그분이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누룩을 많이 집어넣어. 대갑박이 좋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직도요, 장깨를 안 부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놔두는 것 같아. 자꾸 우리는 장깨를 부려. 장깨를. 우리는 장깨를 부려. 예. 장깨 부리면 안 돼. 예. 요거에 누룩이라면 해, 누룩. 이게 장깨야. 자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견해 이런 걸 자꾸 집어넣는 게 뭐야? 이게 누룩이란 말이야, 누룩. 신앙은요, 누룩 집어넣으면 안 돼. 계산하고 해요. 타이핑하고 따따따따따따따따.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딱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는요, 그 정규만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그 들었어요. 정강훈 목사님한테. 참, 이 정규만 장로님이요. 그 원래 그 양반이 약장사잖아요. 응? 그 한의학에서 그 약을 파는 사람인데. 한 번은요, 신앙생활을 저기 하니까 목사님이 막 책망을 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 젊은 정규만 장로가 응? 목사님하고 싸우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일부러 목사님 속 새기려고. 그래갖고요, 하루는 주일날 가서 낚시를 하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냥 잉어가요 이렇게 그냥 1m도 더 넘게 큰 잉어가 잉어를 잡은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씨발, 교회 안 가고 말이야. 낚시 지니까 이렇게 낚시도 잘 되네. 앞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잉어를 가져와가지고 싹 손질해서 자기가 이제 그 한약방을 하니까 좋은 약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약을 해서 해먹어야지. 그리고 가마세트에다 물을 붓고 펄펄 끓는다가 이제 그다 약재도 넣고 잉어도 넣고 이렇게 이제 고고 있는데 아직 거치도 못한 애기가요 뽀작뽀작뽀작 귀여워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 펄펄 끓는 가마솥에 톡 들어버려. 그것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정규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잉어를 갈려고 펄펄 끓인 그 가마솥에 애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규만 장로님이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회 잠복을 하고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요. 정규만 장로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봐. 나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 못해. 정규만 장로. 얼만큼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이게 박정희 친구예요. 박정희 친구. 이 정규만 장로님 꼭 인터넷 검색하면 이거 여러분이요 얼마나 그를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를 했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예. 끝을 끝이시는 떡이 돼가지고 거역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온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실 만한 떡이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는데 얼만큼 역사를 했느냐. 천하 없는 병원 에서 안 낫는 병인 정규만 장로님만 만나면 병이 다 나사버려. 그래가지고 제기동의 한약방 그 수많은 그 한약재료들을 다 갖다 팔아도요 약이 모자라 약재가.
그냥 정면 장로가요 약을 조지려면 다 나사부로. 그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냐, 어떤 아주머니가 유방암 때문에 와서 약을 쟀는데 그 유방암 이 그 쟀고 어떤 사람은 신경통 약을 해놨는데 이게 거꾸로 바꿔서 가고 거꾸로 바꿔서 가.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요 아침에 그 동이 트면 사람들이 줄을 서고 밤 12시까지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약을 조지라니까 너무 많으니까 약이 막 바뀌어. 약이 바뀌어 갔는데도 희한하게 그 바뀌어 간 약을 먹었던 병이 나.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를 능가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병고침의 역사가 현신은 안수를 했고 그 사람은 이거 약을 조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 약 재료가 없잖아요. 어쩔 때는 약 재료가 없으면 그 소가 먹는 지푸라기 있잖아요. 집단 있잖아. 집단을 작두로 썰어가지고 그 약에다가 섞었는데도 그걸 다리 먹고도 병이 나서버린 거예요. 정규만 장로님 여러분 인터넷에서 봐요. 내가 설명해 준 거 이거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고운가루가 돼야 돼. 나도 이게요 누룩을 자꾸 섞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목사는 설교만 하면 안 돼. 내가 설교 가운데 내가 자꾸 걸려야 되는 거야. 나는 내를 자꾸 시인하잖아요. 왜? 예. 이게 내가 자꾸 말씀이 걸리려고 자꾸 시인하는 거야. 나는요 자꾸 장기를 부려. 자꾸 누룩을 넣어. 내가 누룩이 목사가예요. 목사님들이 잘 들어봐요. 목사님들이 누룩이 없는 것 같잖아요. 누룩을 더 넣어. 누룩을 더 넣어. 오히려 성도들은 순전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거는 거예요. 여기다. 나를 자꾸 거는 거예요. 나는요 누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누룩을 제거하시오. 맨날 내가 큰소리 치면 안 돼. 에? 나는 내가요 누룩을 넣어요. 가끔가다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도 누룩을 넣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실 만한 떡이 지금 못 되고 있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누룩을 제거해야 돼. 은사 필요 없어요. 은사 받은 놈이 누룩을 더 넣어요. 잘 들어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요 은사 못 받았다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은사의 목적은 교회 세우는 거예요. 딱 그거밖에 없어. 보세요. 은사의 목적은 뭐만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뭘 보셔요?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요? 순전한 믿음이요. 은사 같은 소리가 있네. 은사는 백날, 천날, 만날 세게 받아도 그거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안 되면 그건 무용지물이요. 어디라고 은사를 얘기해. 어디라고 은사를. 어디라고. 에? 어디를 은사를 해. 은사해갖고 대가리만 흔들면 되는 줄 알아요? 춤만 추면 되는 줄 알아요? 소용없어요. 은사를 세게 받을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잖아요. 절대 교회는 은사 가지고 떠들면 안 돼요. 은사를 진짜로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은사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안 들어와요. 은사는요 지체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라고. 네가 발의 역할을 맡았으면 발로 돼야 될 거 아니야. 발이 안 되고 대가리가 되려고 그래. 은사 받은 놈들이. 그러니까 망해버리는 거야. 가서 물어봐요. 다 내 말이 틀리나.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다 나를 갖다 세웠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었는지 이거 모르면요 헛방이야. 헛방. 은사 받은 사람이 누룩을 더 넣어요. 그러면 안 돼.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차라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으면 더 좋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으면 더 나을 뻔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온전히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절대 누룩을 제거하라. 이거는 해야 될 것. 고운 가루가 되고 기름을 섞고. 그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누룩이요, 누룩. 이게 뭐 철제인지 원수요, 철제인지 원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가룟 유다도 왜 그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냐? 그러면 그 속에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야, 보리떡도 만들어가지고 배고픈 놈도 나눠주고 저 양반을 따라다니면 평생 돈 걱정, 굶는 걱정은 없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보니까요 완전히 삶이 개판이요. 왜? 아니, 어떤 여자가 옥합을 가져왔잖아요. 그게 성경에 보면 돈으로 보면 얼마나 비싸요. 비싼데, 어? 예수님이 정신 나간 거야. 뭐에 나갔어요? 아이, 그거 가져왔으면, 야야야야야, 그거 깨트리지 않게 조심해라. 그 시장에다 팔아갖고 돈으로 가져와라. 나한테 돈 줘라, 돈, 돈. 그래야 되는데, 이 여자가요, 탁 깨트려가지고, 자기 머리로 씩 해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씩씩씩씩 문질러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열이 받아 안 받아요? 받죠. 헌금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열 받는 거야. 저 예수가 정신 나간 거야. 아니, 그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돕고 우리도 이 사역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 예수가 정신 나간 거야. 에이,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 속에 생각에, 야, 이거 예수 안 되겠다. 이거 따라다니다 하는 신세 조지겠다 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 누룩이. 누룩이 이게 인간을 망하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저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이 누룩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걸 제거하게 해주세요. 제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돼. 아멘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망한 사람들이 무슨 돈 때문에 그러고 여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룩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누룩. 자꾸 누룩을 넣어. 이 하나님의 떡에다가 내가 온전한 순전한 떡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누룩을 제가 또 이거 넣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넣으면 맛있겠지? 미원을 조금 더 넣을까? 이게 에? 맛소금을 좀 더 넣을까? 뭐 저거 뭐야? 라면 스프를 좀 더 넣을까? 자꾸 맛있게 만들려고 자꾸 거기다 감이 하는 거예요. 감이. 여자들이 그걸 잘하잖아요. 아, 소금 넣는데 먹어보니까 아이고 덜 짜는데 또 좀 넣고, 아, 이번에는 간은 맞는데 미원이 조금 안 들어갔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는요 우리 매형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꼬들빼기 김치를 참 좋아해. 그래가지고 엄마 내려가기 전에 항상 그래. 엄마 그럼 왜? 꼬들빼기 김치 좀 담아놔. 그래 알았어, 내가 담아놓게, 꼭 와이 그런단 말이야. 꼭 우리 엄마 그래, 꼭 와이 그래. 알았어. 이제 가면요, 그냥 우리 엄마가 담아가지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그랬더니 보니까 꼬들김치에다 뭘 담냐, 이거 그 뭐지, 그게 뭐지,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 그걸 가지고 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맛있냐 말이야. 에? 소고기 다시다를 꼭 넣어요. 우리 엄마는 참 대단해.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야. 소고기 다시다가 이렇게 맛있어. 여러분도 흉내 내봐. 어떻게 되냐면 꼭 그 꼬들빼기를 사다가 물에다 우리지 말고 싹 이렇게 해서 해서 저 흙만 싹 하고 나서 막바로 담아란 말이에요. 뭐 처음에는 쓴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쓴맛이 저기 되면서 깊은 맛이 나요. 근데 이 서울 경기 사람들은 보니까 그 꼬들빼기를 사다가 며칠을 갔다가 물에다가 쓴물을 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먹을 때 되면 질겨서 못 먹어. 근데 안 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쓴 것이 좋은 거예요. 설교 다 별거에 내가 다 가르쳐주네. 그러면 뭐 우리 엄마는요 그걸 다시다를, 소고기 다시다를 넣어갖고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소고기 다시다를 자꾸 넣으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도 소고기 다시다 넣으면 맛있겠지? 이렇게. 근데 그걸 빼란 얘기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이게 향단이에요, 향단. 향단은 뭐냐? 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그다 이제 향, 이 향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 주에 이제 참 여러 가지 향이 있는데 그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성경에 보면 이 기도를 향이라 그랬어요, 향.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게 기도의 향이 돼야 돼. 이게 다 있어요. 뭐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향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번 향이 되어봅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향단에 대해서 상고할 텐데 이 향단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게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 우리도 향기 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